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절 우리 스님 시간입니다. 요새 그 부부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부부간이 뭐 전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늘 불화가 있기 마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댁에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내 부인이 화딱지가 나니까 나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뭐 한참 갔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되돌아 들어오더래요. 그래 이제 부인이 왜 나가라고 되돌아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뭘 하나 놓고 갔어? 그러더니 뭘 놓고 간대? 그랬더니 당신을 놓고 갔네. 그러더래. 소통이에요, 소통. 그죠? 그 한마디로 화들 짜고 있고 부부 싸움이 이제 그 다 이렇게 그 물처럼 이렇게 다 쓰러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싸우시면 남편 나가십시오. 들어오면서 놓고 나간 게 있네 이러면. 자, 오늘 우리 절 우리 스님 부산 보각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현장이 어딘지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주지 스님을 함께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극락을 바라는 불교에서 벗어나 보다 가까이 신도들의 현실 가운데 내려앉은 현실적 불교.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고 소원을 성취함으로 더 깊은 불심으로 나아가는 소원 성취의 도량 부산 보각사. 바로 오늘 만나볼 사찰입니다. 어려운 경문을 보다 쉽게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며 부처의 세계를 폭넓게 전하는 법단 스님을 통해 기도로 현실을 헤쳐나간다는 보각사의 신도들. 매일 열리는 천도제를 통해 먼저 간 이들의 극락 왕생은 물론이고 현세에 남은 이들이 공덕을 쌓도록 인도하는 기도의 도량 보각사. 보각사의 신바람 나는 소원 성취 기도 이야기를 들으러 부산으로 함께 가봅니다. 부산 보각사의 법담 주지 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예, 관세음보살.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남자들끼리는요 이렇게 처음 만나면 괜히 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워낙 이 풍채도 좋으시지만은 미남이셔서 이 신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겁니까? 네. 부산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미남이라 하시면 안 되고, 네네. 저를 부를 때는 절세 미남이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미남이 아니고 절세 미남으로.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절에 새들어 사는 미남이기 때문에. 예. 예. 아, 재미있으시네요. 예. 아까 이렇게 주변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한 7, 80년대 정도가 연상이 되는 예. 그런 마을 분위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절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부처님께서는 빈자 1등이라 가난한 자의 한등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네. 부처님은 소외받고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 계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네. 그래서 소승도 저를 큰 스님과 세우기를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이 많이 있는 안창 동네에다가 네네. 절에 원을 세워서 부처님 전에 상구보리 하와중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안식처가 되고 있는 우리 이제 부산 진구에 위치한 보각사 우리 리포터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의 중심 부산 진구. 부산 살아있네. 자, 이곳에요 영험한 균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길을 받아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을 받으러 가보시죠. 영험한 기도의 전기로 소원을 이루는 108도량 보각사. 법당에 들어서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스님. 예.
이곳이 부산역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가깝죠. 예. 예, 예. 부산의 중심 이 진구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예. 이곳의 자리를 잡은 보각사 이유가 뭐예요? 보각사 이름은 넓을 보자에 깨달을 각자라 해서 예. 많은 중생들을 널리 깨달음과 성불을 일으키게 하라 해서 보각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왕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건가요? 예, 예. 풍수지리학적으로 네. 여기가 명당에 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햇빛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남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상님을 천도하고 기도를 하면 아침에 기도를 하면 저녁에 소원 성취를 하고 복을 받는 도량이죠. 예. 저도요 이곳에 오면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 왔거든요. 예. 정말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를 한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김성희 리포터님도 네. 이제 좋은 인연 만나서 올해 시집가게 됩니다. 그게 소원인 걸 어떻게 아셨죠? 예. 제 마음을 들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예, 스님. 예. 정말 다 보이나 봐요. 부처님과 화엄성중님 그리고 산신님의 정기가 하나로 모였다는 보각사. 지난 2002년에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대웅전 지붕이 무너졌지만 단 하나의 부처님도 스님도 다치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비록 대웅전 지붕은 조립식으로 얹혔지만 그 영험한 기만은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맑게 하는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누구나 지극정성 기도로 애군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길 바라는 법담 스님. 그래서인지 보각사의 법회는 아주 특별하기로 이름나 있는데요. 들리세요? 모든 신도들이 우리말로 풀이된 천수경을 읽고 계신 거. 절에 30년 된 불자도 절에 30년 된 보살님도 정구업진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호신진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고 관세음보살 본심미며 육자되며 왕진은 온만이 반매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며 육자되며 왕진은 온만이 반면 이것도 우리말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관세음 보살님의 깊고 넓은 본신 본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육자 대명 여섯 자의 큰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진언이 온만이 반면입니다. 이래서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서쪽으로 기울인 나무는 서쪽으로 기울인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고통이나 난관에 직면하신 분들은 뭐냐? 아 내가 지금 우리 정봉수님께서 우리 신도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누구나 들으면 막힌 속이 뻥 뚫리고 소망을 갖게 될 것 같죠? 아이들은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취직도 더 잘 돼요. 첫째로 내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그지 모든 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에게 잘하게 되고 남편 하는 일도 이렇게 다뭐 그냥 이게 바가지 안 긁고 네. 이렇게 모토라게 보다 보니까 그냥 남편도 편안하게 밖에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가사란 도랑이 너무나 이렇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여기서 그냥 다 쓸어내리시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부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네. 속 상하면은 네. 그냥 신랑 헌담도 하고 네. 시어머니 헌담도 하고 네. 부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아무 듣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예, 때에 따라서는 혼자 욕도 하고 이랍니다. 그렇군요. 새 속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삶의 고비와 마음의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고 대신 희망을 품고 간다는 신도들의 얘기 힘이 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멀리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보각사의 불자들 정말 행복하겠죠? 이
많은 불자님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이때,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부처님과 또 조상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또 조상님들의 음덕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나 사람이 한두 번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고 또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게 또 수행하는 스님의 입장이죠. 예. 제주 많은 법담 스님, 바라춤이 특히 일품인데요. 이 바라춤으로 날마다 천도제를 지내며 먼저 간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끌고 계신답니다. 3살 때 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동진 출가하게 되는데 제 손으로 어머님을 극락 왕생시키고 싶어서 잉가무라이 스님한테 천도제 의식을 사사받아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 어머님부터 극락 왕생시켜드렸습니다. 마치 목련존자가 목련자의 어머님을 극락 왕생시키처럼 말입니다. 예. 나오세요. 복잡하기로 유명한 대도시 부산에 몇 안 남은 달동네에 자리 잡은 보각사는 동네 섬김이 각별합니다. 오늘도 신도들과 함께 출동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주기적으로 네. 이 동네 환경 미화 및 이 특히 저 그 할머니 집 앞에 동네 청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청소하는 날인데 같이 가시죠. 아. 예. 그러면 이렇게 다 모이신 이유가 동네 청소하시려고 예, 모이신 예.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동네까지 다 청소하진 않아도 되는데도 청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편안한 것이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라고는 상관이 없지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또 노보살님들 위해서 이렇게 동네 환경 미화미 청소를 하는 거죠. 그것도 복 짓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도 빗자루 하나만 빌려주세요. 열심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예. 네. 매일 천도제와 기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네 사정도 살뜰히 챙기시고 또 교도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닿지 않는 곳을 섬기며 부처님의 가피를 온 세상에 전하는 데 힘을 쏟는 법단 스님입니다. 한겨울이라서 이 얼음길이라든지 빙판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탄재도 뿌려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방침을 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안전사고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각사와 더불어 사는 마을도 살뜰히 챙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법담 스님 어찌나 부지런하신지 이번에는 또 음식 공양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셨어요. 힘도 장사이십니다. 쌀 한 가마에 마음을 담아 찾아간 곳은 한 보살님 댁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쌀이나 먹을거리를 챙겨 마을에 돕고 노인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구로키 보살님! 구로키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과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분들에겐 큰 힘이 되겠죠. 이런 성김의 공덕이 쌓임으로 기도도 더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지신 것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예, 들었어요. 사고 난 지 22년 됐거든요. 네. 그럼 1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우연히 제가 이 절을 아저씨 사고 난 뒤로부터 네. 그날부터 이제 밝게 돼 가지고 22년 동안 스님과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열심히 뭐 기도하고 스님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성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네. 올 때쯤 되면 안 오면 좀 서운하시겠어요? 기다려주세요? 예, 예. 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저는 매일 가고 하지만은, 이제 한 번씩 오시니까, 엄마. 오신다 하면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씨. 현세와 내세를 두루 살펴주는 기도와 소원 성취의 도량 보각사. 성김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나누도록 이끌고 신도들을 위해 낮추고 또 낮추는 법단 스님이 계셔 오늘도 행복으로 가득한 보각사입니다. 네. 뭐, 하루 24시간이 빠듯하다고 할 만큼 하시는 일이 아주 그 동네 그 뭐 청소는 일까지 전부 다 하시려면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뭐 워낙 또 이렇게 체격이 있으시니까 아까 쌀 턱 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것 또한 기도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 주다 반타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주다 반타카 존재는 기도도 못하고 연불도 못 외우고 네, 네. 한글을 들으면 또 돌아서 까먹고 네. 잊어버리고 했는데 네. 다른 제자들은 다 깨닫고 성불하고 경도 외우고 하고 있었는데 주다 반타카 존재는 아무것도 경도 못 외우고 글도 못 읽고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부처님께서 주다 반타카야 너에게 큰 기도를 주겠다. 네. 예, 부처님 그게 뭡니까? 너는 오늘부터 동네 마을을 청소해라. 부처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네. 동네 마을을 청소하면 깨끗해지니 더러워지니 예 깨끗해지죠. 그렇듯이 너 마음속에 있는 탐진지 삼독심 욕심 성냄 어리석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다 보면 깨끗하게 쓰러질 것이다. 네. 그 주다 반타카 존자는 청소해가지고 제일 빨리 성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다 반타카 존자의 네. 사상을 네. 우리 신도님들께 몸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네. 청소하고 예. 도량 또 정화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스님께서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셔서 예, 예. 지금도 해병대 정신 가지고 오시는 예, 게 아닌가 그랬더니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제가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닙니까? 예, 예. 그 해병대 정신을 이어서 지금은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귀신 천도하는 스님으로 지금 예. 재밌으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독경을 하는데 우리말 독경으로 이렇게 예, 예, 예.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예. 이렇게 그 개념을 바꾼 것도 굉장히 아주 그 훌륭할 뿐더러 독경을 하면서 북을 치면서 같이 그 징을 쳐요. 예, 예, 그건 무슨 또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예, 이제 불가에서는 사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목탁, 네, 네. 그다음에 징, 네. 그다음에 요령, 스님들 연불하시듯 요령. 요령, 네. 그 다음에 북이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사물의 뜻이 있습니다. 목탁은 물고기 형사 아닙니까? 네. 즉, 물고기는 잠을 자더라도 눈을 뜨고 잡니다. 네. 그렇듯이 목탁을 치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잠은 게으름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열심히 깨어 있으면서 수행 정진하라고 목탁을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네. 북은 또 소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짐승, 소는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중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치우는 이유가 바로 그 있고 요령은 흔드는 이유는 요령을 흔드는 동안에는 쇳소리가 나면서 네. 쇳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쇳소리가 나는 동안은 고통을 면합니다. 네. 그다음에 징을 치는 이유는 운판이라서 운판이라 하면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네. 운판을 치고 징을 치죠. 즉 부처님께서는 테란스파 네.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네. 기도를 하고 교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현판에 그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대웅전이라든가 예, 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오복전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건 무슨 또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네. 기도를 하실 때, 건강, 그 다음에 재물, 네. 그 다음에 좋은 집, 네. 그 다음에 명예, 네. 이상벽 선생님도 큰 명예를 얻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좋은 자제분들, 네. 자제분들 잘 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복이거든요. 아, 오복이군요.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이 다섯 가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복전이라고 현판을 걸었고, 네. 또 법당 안에 부처님이
다섯 분의 부처님입니다. 네. 그래서 다섯 분의 부처님께 기도하면 오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그 부처님 그 앞에 쌀자루입니까? 예, 예. 수북하게 쌓여있던데. 예, 예. 그런 것 신도님들이 모두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예,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다 네. 시주하고 올린 건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정월 달에. 네. 삼재 네. 쌀이라 해가지고. 네. 망구 효녀 심청이가 고양미 300석에 신봉사에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쌀 세대 세업으로 삼재를 소멸하거든요. 아, 예. 예. 아유, 진짜 그렇으면 저도 한 자루 들고 올라갈 걸. 예. 제가 돼지띠거든요. 그 올해 삼재라고 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예, 이상벽 선생님은 제가 서비스로 예. 삼재 소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 뭐 우리 법담 스님 만난 인연으로 자다가 떡이 생겼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 오복전 앞에도 그렇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설물 같은 예, 것들이 예, 가건물 예예 그, 예. 예, 그게 예. 무슨 언젠가 그 법당이 예.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또 등에서 식은 땀이 나는데 네네.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2002년 5월 7일 네. 초파일 일주일 앞두고 예. 새벽 예불을 이제 큰스님 모시고 하러 예.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불을 하고 올라와서 네. 이제 옷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 우릉팡팡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 가보니까 법당이 전체가 35평인데 통째로 내려앉은 거예요. 새벽 예불 수준이었으면 그 신도님들이 많이 남아 새벽 예불은 새벽 4시하기 때문에 네. 신도님들이 다행히 없었죠. 아 일단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예, 예, 예. 이게 무너져 내려왔네. 예, 예, 예. 왜 갑자기 이게 무너졌죠? 평상시 때 그 전에 네. 스님들께서 이렇게 부임하셨을 때 네. 저하고 큰 스님 오신 지가 약 지금 30년째거든요. 네. 그 전에 공사업자가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기와가 무게가 하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요. 기와 그 수천장이 비가 세고 할 때 네. 그 전에 스님께서 그 위에다가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멘트를 계속 겹겹이 발랐거든요. 점점 하중이 높아지겠죠. 예. 아, 부처님. 큰일 날 뻔했네. 맞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화엄성님 가피로. 네. 다행히 신도들 없을 때. 다친 사람 없고. 예. 무너져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부처님들 모시고 있었을 텐데. 예. 제가 사실은, 그때 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 초파일 일주일 전에 무너졌고 등값은 다 받았고 예, 예. 등은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그 뭐 천재지변이 그렇답니까? 예.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예. 그런데, 차라리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네. 기화자네들을 법당에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부처님도 박살이 날 줄 알았거든요. 예. 기와 수천장을 치웠는데 그 기와 더미 속에서 기와 잔해 속에서 부처님도 박살이 날 줄 알았는데 부처님 한 분은 안 다치고 부처님 수인이 이렇다니까 예예예 예, 예. 부처님 손가락은 안 다치고 오예 그건 좀 묻었지요 부처님께서 예,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 다섯 분이 그대로 소생하셔서 그 이야기를 초파일날 해가지고 신도님들이 더 많은 눈물과 감동을 흘려서 그때부터 보각사가 발전해 드린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아, 예. 그 뭔가 신호탄이 됐다고나 할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면은 예. 언제나 이제 다시 복원이 됩니까? 완전히 복원을 하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네. 예. 옛 가람을 훌륭하게 네. 회복을 네. 할 겁니다. 예. 근데 그 절 주변에 있는 그 민가가 그렇게 뭐 부티나는 데가 아니다 보면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시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 부처님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네. 영가를 천도하고 그다음에 또 중생들의 소원 성취를 네. 잘 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와서 아. 소원 성취를 하고 네. 이래서 스님이 목탁 잡고 기도만 잘하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금 질문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스님 그 절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 예. 이전에 무슨 뭐 다른 꿈을 꾸셨던 적은 없습니까? 워낙 신수가 좋으셔서요. 예, 예. 에, 요새는 뭐 스님들도 다 이렇게 인물로 사는 세상인지 원. 예. 그 무슨 뭐 배우를 하자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20살, 21살 때 네.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요. 그때는 좀 보면 엄마야 이랬습니다. 네. 네. 이상벽 선생님도 젊었을 때 너무 아침마당 하실 때 너무나 예.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저야 늘 이렇게 오정종하게 생겼지요. 그래서 그런 제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출가를 하신 거는 몇 살 때였습니까? 출가를 하게 된 거는 저 두 살 때 하게 된 겁니다. 두 살 때? 예, 예, 예. 두 살 때면 아직 어머니 슬아에 계실 때였을 예, 텐데 예. 어떻게 그 출가가 가능했습니까? 제가 전생에 부처님 불련이 있어서 네. 우리 친척들 22명이 네. 다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아, 예. 어릴 때 두 살 때가 열병이 있어가지고 네. 경기도 일으키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적에 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리고 한의원에 가도 이 열병이 안 내려가고 네. 좋다가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웬 지나가는 노스님이 네. 옛날에는 요령만 흔들고 목탁만 치면 시주하는 시대였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쌀을 한 대를 시주하니까 네. 노스님께서 이 집에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스님 어떻게 아십니까? 부처님 제자를 마을로 데려왔으니 아플 수밖에요. 그러면 노스님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부처님 품으로 보내야지요. 그럼 부처님 품으로 보내면 정말 우리 아들이 소생하고 건강을 되찾고 안 아플 수가 있나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왜? 인연법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제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이래 건강하게 네. 기골이 장대하게 네. 1m 80에 몸무게 88kg로서 예. 열심히 부처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사경을 헤매던 어린 아이가 해병대를 다녀오셨을 만큼 아 대단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로 그 인연법 어차피 절집애였는데 이 속가에 내려와 있으니 다시 절로 보내면 얘는 이제 그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예, 예. 것이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림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바라춤을 추시고 하던데. 예예. 예. 그건 일부러 어머님의 천도를 예, 위해서 예, 예. 일부러 배우신 겁니까? 예. 제 어머니께서 49에 직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연세에 떠나셨죠? 예예. 예. 네. 저는 20살, 21살 어린 나이에 49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돼보니까 네. 얼마나 젊은 나이라는 것을 네.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해병대 생활 3년 생활이기 때문에 네. 제대할 때까지 살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대 3일 앞두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죠. 눈도 못 감고 네. 그래서 제 어머님을 천도해드리고 싶어서 네. 인간문화재 큰 스님한테 바라작법, 오공양작법, 나비춤 그다음에 천도실을 펴서 맨 처음에 제 어머님을 천도해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예.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걸 배워서 오늘날까지 계속 예, 예. 매일 하십니까? 예, 예. 아, 전국에서 신도님들이 법담 스님한테 천도제하면 효름이 있다고 네. 전국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네. 저한테 와서 천도제를 올리고 네. 부처님께 성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또한 체력일 텐데요. 예, 그 천도제를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예. 아, 참 그 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감동스럽고요. 또 그 뭐 영산제를 하는 절이 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몇 분 스님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 또 어려운 신도는 제 혼자서 기도를 해드릴 때도 있고, 네. 또 제를 또 스님을 초빙해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신도님들 정성 따라 형편 따라 네. 해드린 법이죠. 예. 네. 천도제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셔가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뭐 그런 제사입니까? 예, 이 천도제라는 것이 뭐냐면. 천도제란 것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자 나온 뿌리에 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좋은 열매를 거둬들인 것 같이 네. 불자님 집안의 가족의 뿌리인 선망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조상님께 정성껏 천도제와 불공을 올리게 되면 네. 뿌리는 조상이요. 줄기는 본인이요. 네. 열매는 자손이라. 자손이라. 그래서, 뿌리에 영양분을 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드린 것 같이 네. 조상님께 정성을 드리고 공양을 대접하면 네. 자손들이 잘 되는 법이죠. 아, 이상벽 선생님도 저한테 예. 네. 그 천도제 네. 천도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오늘 저 개념이 확실해졌습니다. 예. 이상벽 선생님도 저한테 천도제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건강 성취 네, 천도제를 네. 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무 관세음 예, 관세음 보세요. 예, 예.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TV에 이렇게 이제 출연의 그 기회를 얻게 됐고, 저도 일절에 한 번씩은 전국의 큰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이제 신도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여러 행사를 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또 주변 그 마을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신도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예, 제가 항상 신도님들한테 강조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네네. 첫째, 대난은 대공덕의 전조다. 즉 많은 불자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네네. 큰 어려움은 대난은 큰 어려움은 큰 공덕의 전조다. 크게 복받을 바로 전조다.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는 뜻이죠. 기회가 온다. 예. 네. 그건 신도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 제가 강조하는 말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상벽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까? 예, 예.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고 네. 또 사랑의 상처 때문에 생을 포기를 하고,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또 우울증 때문에 네. 또 생을 포기하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고학사의 타이틀입니다. 네. 예, 예. 네, 저와 함께 또 그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예. 괴기, 외염, 조참. 예, 예. 요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도님들한테 제가 법문하는 내용인데 괴로움. 괴기. 예. 이상벽 선생님 네네. 따라해 주셨습니까? 네, 네. 예.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기. 예.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염. 외로우면 염불하고. 예. 조용하면 독경 참선하라. 조용하면 독경 참선하라. 예. 조참.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괴로우면 기도하고. 네. 외로우면 염불하고. 염불하고. 조용하면 독경 참선하라. 참선하라.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예, 예. 항상 통로는 있는 겁니다. 기도하든 염불하든 참선하든 하여튼 길은 항상 있다는 거를 이제 일러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그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사람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그 좌절을 겪는데 지금 스님처럼 세 통로 중에 한 통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부산에서 뭐 이 먼 그 서울까지 이 길을 이렇게 누구도 함께 오셨는데 오신 김에 공개적으로 스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 있는 분. 예,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마이크를 들고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스님, 예. 방금 조금 전에 천도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천도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방생을 하면은 어떤 공덕을 짓는지 그에 예.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예. 저도 뭐, 예, 이렇게 기회가 있는 데는 이제 방생을 가는데. 예. 그, 뭐,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요. 예, 예. 질문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도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네. 방생이란 것은,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공덕이 죽어가는 불쌍한 미물을 살려주는 것인데, 네. 그럼 그 방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거북이 방생, 자라 방생, 뭐, 물고기 방생, 꿩 방생,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 방생. 네. 우리 이상벽 선생님도 인간 방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후학들을 가리키는 것이 네, 그것이 네. 바로 인간 방생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려 네.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저 나름 큰 인간 방생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옛날에 실제로 어떤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어느 아이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엄마가 그 아이가 명이 짧다는 거예요. 명이 짧아서 10살도 못 넘긴다는 겁니다. 7살짜리 네. 아이가 네. 그래서 절에 가서 엄마 따라 기도하고 이제 심부름을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절에 오게 되는데 큰 스님이 그 아이를 보더니만 니는 단명할 관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할 관상으로 바뀌었느냐? 네. 관상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보자 그 7살 아이가 저는 아무것도 공덕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큰 공덕을 지었다. 네. 저는 좋은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절에서 심부름 갈 때 내려갈 때 시냇물을 건너게 되는데 그 시냇물 건너다가 그 나뭇잎 파리 위에 나뭇잎 위에 개미가 한 30마리 개미떼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개미떼가 위태위태하게 나뭇잎을 타고 시냇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개미가 불쌍해서 나뭇잎을 들어서 땅에다 놔줘서 개미를 살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큰 스님께서 물을 치면서 네가 그렇게 방생을 했기 때문에 아. 죽어가는 불쌍한 미물을 살려줬기 때문에 네. 네가 그 공덕으로 단명할 관상이 장수할 관상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99살까지 장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생 그러면 이제 물고기부터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방생의 대상이네요. 맞습니다. 예. 아유 이제 개울 건널 때 개미를 잘 봐야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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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 또 개미하고 이렇게 만나는 또 인연이 예, 어떻게든 예. 만들어져야 할 거고요. 예, 예. 그 운명적으로 그 어린아이는 장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또 만나게 된 걸 보면 성근의 공덕을 지은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신도님도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스님께서는 예. 하루에 잠을 두세 시간만 주무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주무시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는지 건강요법도 알고 싶고 예. 아, 정말 예. 두세 시간 주무시고 예, 전 일을 예. 보세요. 예, 예.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목탁이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수행자 기도하는 수행자나 아라하는 항상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잠을 많이 자면 더 피곤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이 잘수록 예. 피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하고 네. 그리고 승려적 입장에서 항상 중생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님 나름으로 꼭 이 예. 정초에 예. 해주고 싶으신 덕담? 예, 뭐 좋은 예.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암경의 말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은 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은 내일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고. 네, 예. 예. 이 여덟 살만도 못해요. 이상벽 선생님, 예, 제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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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예. 예. 그다음에 예. 충분히 들으셨죠?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고 네. 노력하는 사람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 했습니다. 네. 이상벽 선생님은 매사에 방송하실 때마다 네. 즐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네, 많은 네. 불자님들 네. 이 현실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현실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나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모시고 아들 딸을 모시고 하면 이 고통이 네. 나중에는 행복과 기쁨으로 바뀔 날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스님, 오늘은 부산 진구에 있는 보각사를 여러분과 함께 둘러봤고요. 준스님, 법담 스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